신축년 해운년 달사까지 오는 것에 상달 열리틀이 있습니다. 을사생 4월 열리대 박재동 아라촌 대주가 여는 예쁘지가 찾아든 정성이라 오른 공수나리 여전히 답답하시네요. 네. 응? 그러니까 왔죠. 아니 전 보러 왔다가 또 무료 점사 신청해서 오신 분도 처음 봤네. 근데 그때도 답답했는데 지금도 답답하신데? 아 지금은 말을 좀 사실은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았는데 이제 내가 살아온 게 좀 너무 힘들다가 보니까 사실 그 여자는 나한테 되게 좀 편안하게 해줬거든요. 네. 근데 헤어진 거 아니에요? 헤어진 거예요. 헤어졌는데 혹시 근데 그만한 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많이 마음은 비웠어요. 네. 비웠지만 이게 인연이 닿을 수 있을지. 왜 헤어졌어요? 그냥 뭐 어떻게 다툼을 약간 뭐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약간 했는데 이제 그 사람도 힘들었던 상태였었고 이래서 뭐 이렇게 크게 서로가 악감정이 있어서 헤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으면 언제 헤어지셨어요? 8월 말. 근데 이분은 아빠 기차 떠났어. 네. 어? 기차 떠나가서 이분을 잡으려도 잡히지도 않고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 보이고. 지금요? 네. 있어요.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 보이는데 뭔 재간으로 아빠가 다시 뺏어올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이 여자분이 마음이 남자가 있다고요? 마음이 좀 돌아섰어요. 그리고 여자한테 남자가 있다고요? 있어 보여요. 아버님도 또 여자 있지 않아? 있어요. 근데 왜 또 찾아? 아,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지금 있는 사람은 안 편하고? 조금 아직은. 술 좀 끊으세요. 에? 얼굴이 다 술에 쩌들었어요, 아버님. 건강 생각하셔야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마음을 잘 잡으셔야지. 여전히 마음이 더 어수선하신데 뭐.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 여자한테는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외로우셔서 자꾸 그러시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안나를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혼자 살 수는 없어요. 혼자 안 살아요, 아버님. 저요? 응. 어떻게 아세요? 혼자 안 산다고. 혼자 안 살고 응. 여자를 계속 끊임없이 찾잖아. 여자를 계속 끊임없이 찾잖아요. 여자 또 하나 또 보이네. 지금 응? 여자 말고요? 지금 여자 말고. 지금 여자는 몇 살이에요? 65년생. 근데 왜 이렇게 끼가 많아 보이네? 그 여자는요? 여자가 좀 끼가 많아 보이고 좀 정신 없어 보여. 조금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별로 나는 마음이. 아버님은 좀 다소곳하고 이런 여자가 좋은데 내가 볼 땐 그 여자는 좀 끼가 많아 보이고 아무튼 그래요. 그 지금 그것 때문에 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여자가 나는 좋아해요. 근데 이제 뭐 남자가 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고 이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기차가 떠났다니까. 알았어요. 그거 물어보러 여기다 이거 신청해가지고 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날도 좀 궁금하고 내 앞날이 뭐 꼭 여자 문제만은 아니고 그때 와서 뭐 보고 가셨어요, 아버님? 그래서 술 먹고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는. 아니, 거기서 여기까지 점을 보러 오셔서 술을 먹고 오면서 차 안에서 술 마시고 그랬었거든.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나도. 그래서 좀 앞나도 무슨 좀 일을 하신다는 했지, 지금? 아, 지금 요양보호사로 일을 해요. 취직을 했어요. 이제 한 달 반 되었고. 요양보호사. 근데 여자가 또 있다고요?
또 보인다고요? 네. 이 여자 말고? 네. 집안에 누가 돌아가실 분 있네. 저희 어머니?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세요? 지금 26년생이니까 90. 저희 돌아가실 때 됐죠. 95? 내년에 상복 입으시겠어요. 네, 내년에요? 내년에 상관 들어오시고 아버님 건강이 진짜 안 좋아요. 그렇게 술 계속 드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이 직업적으로는 네. 괜찮으신데 한 번은 움직이실 수 있어 보여요.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뭐 힘이 들어서 그러신 건지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있어 보이고 아버님이 어쨌든 올해가 삼재가 나가거든요. 57에 올해가 삼재가 나가서 예, 예. 조금 가을바람 불면서부터는 조금 나요. 가을바람 불면서부터는 조금 난데 58, 아버님 내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자 덕이 크지 않은 사주예요. 여자 덕이 크지 않은 사주고 또 본인도 은근히 바람기가 있어요. 끼가 있어서 그래서 혼자는 절대 안 살고요. 누구를 살아도 살 텐데 여자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건강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조금 내가 금전에도 조금 안정을 찾고 건강에도 조금 안정을 찾고 사람으로도 조금 안정을 찾고 모든 게 올해가 지나가셔야 돼요. 근데 집안에 상문 들어와요. 지금 사제가 진을 쳤네요. 어머니일 거예요. 네. 95?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여자복은 없다고 치고. 여자복은 없었죠. 여자복은 없었는데 아버님이 여자복이 없게 한 것도 또 있어. 아버님도 다 잘했다 소리는 안 나와요. 아니, 압니다. 네. 네. 그때도 그랬고 저한테 별로 안 좋은 소리 듣고 가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자세히는 기억을 못해도.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마음 잡고 사셔야지. 그죠? 내년에 인연법이 있어요. 인연법이 있다고요? 인연법이. 인연법이 뭡니까? 내년에 여자운이 있다고. 그리고 무슨 뭐 여자를 없으면 아빠 아니, 난 여자 그렇게 꼭 있어야 돼? 아, 난 식사 문제 같은 걸 해결을 잘 못하니까. 밥 때문에 지금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이 먹었을 때는. 아,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안 산다니까. 절대 혼자 안 살아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요? 네. 그럼 뭐 노후에는 좀 어떻습니까? 아니, 노후에 누가 밥 해줄 사람이 있고. 아니요. 아니, 내가 사는 게 노후에는 좀 내년부터 좀 안정이 된다고요. 내년부터? 네. 뭐 좋은 겁니까, 그게? 좋은 그럼 뜻으로? 안정이 되면 좋은 거지. 그럼 안정이 뭐 안 되는데 안 좋은데 어떻게 안정이 돼요, 아버님? 이거 방송이 나갑니까? 방송 나가려고 여기다 신청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자는 사실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소개로요. 별로예요. 자꾸 이렇게 붙어서 그냥 나는 내키지는 않는데 그래서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정리할까 할까 생각 중인 것도 있고 내가 본 게 많네요. 뭐 더 이상 해주실 말씀 없으면 그냥 갈게요. 그래도 뭐 노후에는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 살지는 않겠네요, 그죠? 내가 봤을 때는 아버님이 이제 힘든 게 다 지나오셨고 내년부터는 좀 안정을 안정을 좀 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힘든 건 거의 힘들었어요. 지나오셨고 마음을 좀 차분히 가지세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 그래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볼게요. 네.